예, 먼저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봤을 때 정말 무서운 대본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봤던 대본 중에 가장 무서운 대본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새 그 머릿속에서 잘 떠나지지도 않고 덕분에 잠도 못 자고 하는 바람에 도전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량을 어떻게 소화할지, 그 캐릭터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많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뭐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예, 최지혜 씨 리얼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한테 큰 도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선배님들과 수현 오빠와 같이 함께 영화 촬영을 한다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너무 설레기도 하고 큰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네, 저는 리얼이라는 작품의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지금까지 보아오지 못했던 새로운 영화가, 한국 영화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전혀 새로운 심상들 안에서 또 그런 작품들 안에서 인물들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동하면 또 작품에 또 기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일조를 할 수 있을까. 네, 조금 전에 최진리 씨도 말씀하셨지만은 저 또한 큰 도전이었고요. 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신선한 이야기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라 긴장이 돼서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감정들을 느끼고 이런 것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 새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정도 한번 이런 영화도 한번 있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만들게 됐습니다.